작년에 러시아 월드컵 행사를 치른 후에 이 월드컵을 분석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언제 골이 제일 많이 터지느냐. 통계를 냈는데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총 121골이 나왔는데 후반전 종료 15분을 남겨놓고 31골, 그러니까 전체 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골이 그때 터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경기가 종료되면 추가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좀 경기가 지연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게 불과 몇 분 안 되죠. 그런데 그 추가 시간에 터진 골이 18골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 논문이 분석한 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게 체력적으로 이제 전반이 지나고 후반 종료 시간이 다가갈수록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술이나 전략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다. 경기가 끝났다. 이대로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골이 의외로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된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어려운 일, 엄청난 일을 만나면 내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 문제만 극복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그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를 잘 극복해놓고 의외로 많은 인생과 공동체가 별것 아닌 작은 일로 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러느냐?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면 아 이제 됐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끝난 것 같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큰 일, 큰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돼.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난 됐어, 그게 아니라 다시 자신의 마음에 내가 더 새로워져야지 라는 마음을 작은 문제 앞에서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교훈을 주는 아주 딱 떨어지는 얘기가 우리가 나눌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1년 10일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자, 정말 오랜만에 바깥 세상에 나와서 1년 넘게 못 봤던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와 물에 휩쓸렸던 돌과 바위 그리고 수 없는 죽음의 흔적들인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뼈와 돌들 사이로 어린 나무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죽음의 흔적, 절망과 심판의 흔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걸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노아가 마주한 홍수 이후의 세상은 절망의 땅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고 해야 될지 막막하고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에 직면한 노아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 기가 막힌 순간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도무지 어디에도 적응될 수 없는 그 상황에 드리는 이 노아의 예배를 저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의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배를 그냥 드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히 몸부림치는 절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래야 돼요.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늘 형통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 인생, 내 가정이 아수라장이 되고 고난의 현장이 되고 기가 막히고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절실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드린 그 예배 속의 내용은 뭘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살아났으니 앞으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째,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채소만 허락됐어요. 그때는 여러분 육식이 필요 없죠. 에덴 동산은 죽음도 없는 곳이고 모든 식물과 나무의 열매들이 단백질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수용하기에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 동산이에요. 그래서 굳이 고기를 먹어야 한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을 잡아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곳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죠. 죽음은 언제 생긴 겁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의 모양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다는 것은 동물의 죽음을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동물의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건 은혜를 베푼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그 땅에 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먹을 것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식량 부족으로 당장 살아야 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하거나 도구로 써야 될 때도 동물을 수단으로 멸시하지 말고 같은 생명으로 아끼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피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뜻이라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생명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나보다 힘이 없다고, 나보다 이 사람이 지위가 미치라고, 나이가 젊다고 이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다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 이웃도 세상의 어떤 부족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인간이 함부로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시니 나도 당신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노아에게는 피 있는 거를 피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노아에게는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주세요. 동산의 모든 건 다 너의 것이다. 이 노아에게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먹되 요것만큼은 먹지 말아라라고 한 가지의 주의를 주십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과 삶에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진짜 에덴의 복과 노아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지켜야지.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자신에게 선악과와 노아에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주신 말씀과 같은 것을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9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징표로 주신 무지개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노아는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걸 지난 1년 동안 다 몸소 경험했어요. 여러분 큰 사고를 겪고 나면 사람이 후유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난 사람은요. 당분간은 운전하기가 겁나고 어렵고 힘듭니다. 어디 가서 한번 크게 떨어져 본 사람은 그 근처 잘 못 갑니다. 그게 사고의 후유증이죠. 엄청난 사고를 경험한 노아에게는 지금 심리적인 트라우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야 하는 하나님으로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의 두려움 대신 평화를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약속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세상 말로 뭐예요? 애들 말로 겁먹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사인이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무지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지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 무지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 때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너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너를 절대로 외롭게 안 할 거야. 너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런 무지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무지개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삶에 용기와 위로를 주는 거니까. 두 번째 무지개 약속을 하신 이유는 8장 21절에 힌트가 나와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 안 그런 줄 알고 만들었더니 아담도 결국은 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해도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완벽할 것 같았던 의인이었던 노아도
기나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주 안에서 참지 못하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 본능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에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죄를 묻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떤 죄의 무게에 달아놓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만 축복하시고 살려주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존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추한 생각과 상상과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며 입으로, 눈으로, 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이 모든 죄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다 죄악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죄값을 물으시면 누가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너의 죄가 많을지라도, 네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납하고 너를 이해하겠다. 이건 우리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도 하고 충고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너무 빗나가고요, 막 가자고 그러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수용합니다. 처음엔 내 자식이 어떻게 이러지?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러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너무 심해가지고 애들이 강대강으로 나가면 부모가 나중에 다 똑같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용납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품어야지요. 내가 섬겨야지요. 그래서 그 자식을 용납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런 거고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상사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하다 하다 안 되면 내가 참자, 내가 기다리자, 내가 품자, 내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가운데 인생의 고비를 만나시고 가정에 많은 환란을 만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고비가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죽어 마땅한 나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문제가 해결됐네, 오래 견디다 보니까 해결됐구나,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내가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극복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나오고 어쩌다가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있기에 가능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제자로 삼아줬어요.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골목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괘씸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예수님은 끝까지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베드로를 이해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해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가만히 놔두면 골방에서 우리는 죄를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 왜 그런 생각하고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그때그때마다 죄값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렇게 다시 사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실한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노아와 여러 동물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방주 안에 있을 때 이 동물들의 야성을 하나님이 잠재우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이니까 그 본능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서 방주 안에서는 뭐 사자나 무슨 뭐 곰이나 이런 게 야성으로 사람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딱 잠재우셨다가 방주 안에서 딱 내보내면서 그 본능이 살아나게 하죠.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아서 가고 뭐 어디 사슴들은 자기들끼리 뛰어가 코끼리는 코끼리 뛰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삶으로 막 자연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동물들이.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동물보다 힘으로는 약하지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걸어요. 그래서 아무리 야성이 있고 맹수일지라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인간을 만나면 동물들은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할 때 인간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요. 동물들이 흩어지고 직접 내가 키울 수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몇 가지 동물들을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살 수 없는 동물들을 노아가 맡아서 같이 더불어 그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노아도 자식들과 함께 한 곳에 터를 잡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지요. 그리고 이 꽤 많은 자식의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막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이 세상은 집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해 노아가 열심히 그 해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수확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거하게 담급니다. 중동은요 날이 덥기 때문에 음식이나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오래 보관하려면 두 가지 건포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포도주로 만들어야 돼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지하수에 석회질이 많아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면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담석을 막기 위해서 음료수 대용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이 중동의 문화고 그 당시의 관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그때 모습으로 보면 이 포도주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농사가 풍년이에요. 이제는 뭐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정말 심판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슨 뭐 이 땅이 뭐 지구가 폭발하고 뭐 어떻게 우주하고 뭐 부딪혀가지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시는 이 지구를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 저 홍수도 만나고 뭐 어느 나라에서 지진도 있는데요. 그거는 부분적인 거죠. 이 지구상이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일을 하나님께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런 사실 자연의 재해나 무슨 뭐 해일이나 이런 건 인간이 지금 이 환경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적인 현상들이에요. 그걸 전체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바깥에는 자손들이 번창하고 뭐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살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담궈 놓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살만하고 행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포도주를 손에 들고 한 잔을 딱 마십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날따라 왜 그렇게 술이 잘 들어가는지 술술 들어가서 술이에요. 취하려고 먹은 건 아니 너무 좋아서 계속 술술 마시다 보니 정말 의도치 않게 취했어요. 그리고 세상 말로 필름이 끊겼어요. 그리고는 필름이 끊긴 채로 그냥 널브러졌는데 옷을 홀딱 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들 가난을 드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 아버지를 보고 뭐 웃었다 이렇게 소개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조롱하고 경멸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비웃었다 놀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함이라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허물을 덮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 마음의 태도가 그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늙고 힘없으니까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아 이제 늙은 아버지가 뭘 그런 그 잔소리하고 뭐 이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자기 아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흉보느냐? 아이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니네. 맨날 뭐 하나님 의로운 뭐 당대 최고의 의로운 노아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더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 앞에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이제 우리 아버지 다 됐네. 야 니네 할아버지 좀 봐라 이러면서 평상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이 요 장면 속에 고스란히 등장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 흉을 봅니다. 그때 다른 아들들이었던 샘과 야벳이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왜 아버지를 그렇게 욕보이느냐. 그리고는 얼른 어깨에다가 천을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뒷걸음질을 해서 어떤 분은 이 어깨에다가 맨 천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흉한 모습 앞에 그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깼습니다. 뭐가 덮여있고 자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흉받고 누가 이걸 갖다 덮어놨는지 이 내용을 아버지가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설교가들이 아버지 노아가 화가 나서 분노해서 함이라는 아들을 그 아들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러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저주한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아마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도 자기도 자책했지만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 노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함의 아들 가나안을 보면서 너는 너의 족속은 너의 후손들은 셈의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예언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근데 그 예언을 우리에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함에게 하는 예언처럼 이런 징계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 축복의 예언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테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때까지 그 마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 그러니까 예언을 한번 나오면 그대로 된다가 아니라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속에는 그대로 되는 과정 속에 돌이켜야 될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 그리고 바꿔야 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살면 그대로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제일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사건 속 인물들 중에 우리는 함과 그의 어린 아들 가나안이 제일 피해를 당해요. 우리 상식에도 말이 안 되죠. 자기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는 자기의 허물을 다 감싸줬을 텐데 더한 허물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다 감싸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 앞에서 자기 부모의 그 실수 한 번을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비웃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람의 도리로서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가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런 정말 역사에 쑥 없는 지금까지의 갈등, 이 중세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 역사의 갈등이 이때 이렇게 풀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의외로 노아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함과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를 흉보고 할아버지를 흉보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뭔가 원인을 제공한 노아. 노아가 그날 원래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원래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정말 절제하고 그렇게 술 취하지 않고 그가 벌거벗고 잠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인 노아는,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의를 얼만큼 생각합니까? 의롭다고 하는 기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쫙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이상 억만배만큼 의로운 사람이 노아일 거예요. 뭘 생각하든 간에. 그런데 그런 의로운 노아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자신의 심령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가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노아는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감격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했을 때 노아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고요? 절실한 예배,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을 그 부르는 그 목소리가 떨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하고 모든 게 만사가 다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런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일상이 계속되면서 그때 그 감격과 감사가 조금씩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지니까 언젠가부터 당연한 게 되고 감사가 아니고 그 감사가 잊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중하며 예배했을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예배와 기도는 형식적이고 대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살만하고 문제없을 때 겉은 화려해졌는데 내 속의 심령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뎌지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마음,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나를 위로할까, 그 생각에 즐겁게 창밖을 보며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칼이 오랫동안 녹슨 뒤에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노아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무뎌진 신앙의 사건이 그날 거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를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풍파를 견디셨습니까? 그때 정말 고생도 많았고 삶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큰 위기였는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여기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뎌지시면 안 돼요.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여러분의 영적인 예민함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며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 그 마음 그 심령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무뎌져 있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처럼 예민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그때처럼 예민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새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새벽에 단을 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예민함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서 감격하면서도 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때의 예민함, 그때의 영적인 희열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도 심드렁하고 우리가 어떤 예배와 어떤 말씀을 어떤 찬양을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예수 100번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로만 듣지 가슴으로 울렁거림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부르지 않아도 살만해요. 자식들 다 키웠고 이렇게 살면 굳이 큰 환난 풍파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에 만족하시지요. 사람이 편안한 것이 습관이 되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편안할수록 더 여러분을 단련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난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아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 많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큰일 났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큰일 났다 너무 많은 교인들의 가정이 무뎌져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던 저 사람들이 전부 편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무뎌져 있는 저 사람들 보면서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이 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그 모습으로 예민하십시오. 어떻게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예민함과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남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눔이 기쁨이에요.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무뎌짐이 없을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고비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때 뭘 하느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도 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붙들어야 돼. 무뎌지지 말자. 깨어나자. 지금 마음 잊지 말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고 내년도 오늘 같을 것이고 하나님 없인 못 살아요 라고 말했던 그때처럼 그렇게 살리라. 그래서 노아보다 이 시대 더 멋진 삶이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가정 속에 펼쳐지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